안녕하세요, 짱입니다. 이제 벚꽃축제가 시작이 되는 완전한 봄이 왔어요. 저는 벚꽃축제를 가고 싶지만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매번 가지는 않고 동네에도 벚꽃길이 있어서 충분히 벚꽃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기분을 내고 싶어서 오늘은 벚꽃 키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몰드가 벚꽃 모양으로 아담한 사이즈여서 만들어도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레진은 조만한 마을에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해 줄게요. 이거는 저울 무게로 교반하는 게 아니라 계량컵의 비율로 교반을 해줄게요. 처음 사용해보는 레진이라서 어떨지 같이 후기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만들러 가볼게요. 촬영을 해볼게요. 레진이 마르면서 뒷부분이 수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보시면 수축 현상은 없어서 이거는 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강도는 강합니다. 안쪽을 꾸며볼게요.
피어난 스티커들을 정리해줬고요. 나머지 하나 만들고 같이 동료할게요. 키링까지 연결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봄의 기운을 무지막지하게 키링에 담아줘봤는데요.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해보니 레진을 섞어주는 부분에선 점도가 너무 낮아서 섞어줄 때는 조금 힘이 들었고요. 투명도나 강도의 면에서는 장점이 많은 아이예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어려운 레진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